네, 이번 에피소드는 이트레이트입니다. 4.5예요. 4.5. 이트레이트가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첫 번째 글 보시면은 이렇게 제로 똥똥 텐 나와 있잖아요. 레인지가 주어진 거죠. 레인지라고 하는 이트레이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일단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이번에는 레인지, 뮤트, 레인지에서 매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매치는 우리 하스켈 초급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 그죠? 이거 보니까 왠지 생각이 나시죠? 하스켈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레인지의 next, 레인지에다가 next 펑션을 호출해요. 그죠? 그러면은 메소드죠. next 메소드로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걸리게 되죠. 썸에 걸리거나 난에 걸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알고리즘이 조금 재밌어요.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next라고 하는 메소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하고 그리고 어디서 했었나요? RxJS 시간에도 다뤘었고 두 군데서 주로 다뤘었죠. 콜백에서도 다뤘었고, 스트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요 내용들은 다 어디 있나요? 스트림, 이트레이트하고, 이트레이터하고, 이에서 이제 스트림 개념하고, 다음에 퍼블리셔 혹은 프로듀서라고 표현했던 거. 그죠? 그리고 뭐와 연결되나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나요? 서브스크라이버 또는 컨슈머 내용들, 그죠? 요 개념들하고 다 서로 연결이 돼요. 이트레이션에서 기초해서 이런 것들이 딱딱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콜드와 핫, 콜드 대 핫도 했었죠. 요 공부들은 다 이전에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JS 바로 썼고, 그리고 요런 양식, 요런 양식은 어디서 다루니까 하스켈 초급에서 다뤘던 거예요. 하스켈 초급이고, 그리고 RxJS 시간에서도 다뤘었고, 그리고 콜백 수업 시간에서도 다뤘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인데, 재밌게도 이 러스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전통적인 펑셔널 프로그래밍 용어는 아니에요. 러스트는 시스템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트 이걸 시스템 랭귀지, C 같은 거예요. 시스템 랭귀지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코딩 기법이고,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주로 이거는 어디 베이스도 어디 되느냐니까 하이 레벨 랭귀지즈 another 그죠? 하이 레벨 랭귀지즈라 그러면은 업스트랙션이 아주 잘 되는 언어들 말하는 겁니다. 하스켈이라든가 루아라든가 그죠? 루아라든가 등등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이고,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펑셔널 자바스크립트가 있죠.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JS 이런 데서 다루는 것이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인데, 재미있는 것은 러스트는 시스템 랭귀지라서 아주 로우 레벨 랭귀지예요. 시스템 랭귀지라는 것은 아주 로우 레벨, 하드웨어의 아주 세밀한 부분도 제어하는 그러한 언어죠. C 언어 같은 경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특징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요 이트레이트에서 잘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차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에피소드가 아마 400번 넘어 쓰게 되면은 그때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치해서 레인지에 여기다가 넥스트로 호출했죠. 호출해서 그 결과로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제로가 리턴되고 다음에 1이 리턴되고, 여기 어떻게 해서 이게 공지가 하는지는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요 결과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매칭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혹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에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겁니다. 브레이크.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이게 왜 안전장치 역할하는지도 또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옵션에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성이 간단한 거지만 상당히 이게 정교하고 정밀하고 이것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작은데. 그러니까 이걸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를 보시면은 벡터에서 이번에는 제로부터 남스 랭스 길이죠. 길이까지. 남스에다가 랭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러면 뭔가 인티지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로부터 인티저까지 해서 좀 전에 봤던 요것과 똑같은 형태가 구성이 되게 되겠죠. 어디 갔나요? 여기 아니라 요런 형식. 요런 형식이 되겠죠. 요런 형식이 되는데 요 형식하고 밑에 있는 요 형식하고 좀 다릅니다. 보기는 똑같잖아요. 이거랑 전혀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요 경우와 그리고 요 경우인데 요게 다르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위에서 첫 번째였고 이거랑 요거랑 같은 형식이에요. 형식이고 그리고 이거랑 밑에 있는 요거랑 같은 형식입니다. 서로 둘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달라서 요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거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 제로 가져와서 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말로 표현하자면은 자 0번 1번 가서 찾아와 2번 찾아와 3번 찾아와 이렇게 길이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다음 없어? 그럼 끝. 이 방식이에요.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번호를 딱딱 호출해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애를 찾아서 데려오는 방식이에요. 1번 선수 출장, 2번 선수 출장 하면은 얘가 쫓아가서 1번을 찾아오고 2번을 찾아오고 3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다음이라고 외치는 거죠. 다음. 그럼 순서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음입니다.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죠? 이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컴퓨터 자원을 얘보다 훨씬 더 작게 사용합니다. CPU와 메모리를.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왜 다른지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러스트 언어를 이용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남 레드에 돼 있고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엔드로 돼 있고 별표로 돼 있죠. 위에 보면은 얘는 별표는 없어요. 근데 좀 다르게 해놨네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VS 코드를 열고 한번 보죠. 그래서 지우고 맞습니다. 요 경우를 동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쭉쭉쭉 하고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네. 지금 나왔습니다.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엔드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레퍼런스죠. 레퍼런스를 없애면 이게 에러가 뜹니다. 그렇죠? 요거는 레퍼런스고 그러니까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에 있는 어떤 요것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이고 그 주소 공간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것, 그게 별표입니다. 별표는 dreference라고 표현합니다. dreference고 얘는 reference예요. 엔드죠, 그죠? 그리고 별표, 스타, 마크. 예. 꺼내오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렇게 꺼내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꺼내올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없애주는 게 맞죠. 그러면 둘다 없습니다. 지금 reference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는 레퍼런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출력이 됐었잖아요. 별표를 달고 출력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이런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둘다 없앤 상태에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죠? 엔드를 붙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럼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마이 펑션입니다. 마이 마이. 그리고 얘는 뭘 받는 걸로 하죠. 아규먼트를 받고 아규먼트는 i32로 받는 걸 하죠. 그래서 뭘 하는지는 뭐 없습니다. 그냥 아규먼트를 리턴하는 걸 할까요? 요런 이제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 리턴 타입을 라벨 그러네요. 리턴 타입을 지정해야 되네. 귀찮으니까 그냥 지정해 볼까요?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i32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서로 매칭이 되어서 펑션 타입이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걸 불러서 한번 마이마이에서 아규먼트 32, i32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뭘 집어넣느냐니까 요 nums를 집어넣어 볼까요? nums가 인티저로 하면 안 되겠네. nums가 벡터 형식입니다. 벡터이고 그 속에 i32가 들어있죠. 32. 그러니까 요것을 여기다가 요 방식입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리턴 되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안을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마이에다가 뭘 넣느냐니까 넘스를 넣을 거예요. 넘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에러 메시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규먼트를 쓰고 있진 않아요. 이것도 뭐 쓸 수는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ln 해서 print 하는데 요 아규먼트를 넣을 텐데 얘가 그냥 인티즈가 아니라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별표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요걸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된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과 이렇게 나와요. 1, 2, 3 나오고 그리고 밑에 이것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의해서 실행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엔더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빼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조금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에러 메시지가 생기죠. 그런데 엔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고 이게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러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move 하는 경우에요. move입니다. move이고 move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이게 동작이 안 해요. 왜냐니까 error 메시지를 보시면은 use of moved value nums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소유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여기로부터 여기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for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end 기호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소유권은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잠시 빌려준 거잖아요. 얘가 쓰고 난 뒤에도 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차이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트레이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트레이트 다음에 이트레이트 어댑트라는 거 있고 컨슈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RxJS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